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행복한 드로잉이라는 그룹인데요. 6년 전에부터 같이 모여서 인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작업했는데, 금년이 네 번째 전시예요. 한 해들 하면 할수록 그림 실력도 좋아지지만 또 인간과의 서로 회원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도 전시를 열수 있음에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. 하느님이 태초에 세상 모든 걸다 만드시고,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,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여자잖아요. 또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여자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누드를 그립니다. 이 작품은 현재 나이가 74세 된 남자 어르신인데요.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서 그리기 시작하셨대요. 그래서 저희 작업실에 오셔서 임무를 같이 하시게 됐는데, 그 마음이 절실한 만큼 그림이 느는 속도도 좋지만, 요번에는 딱 시대에 잘 맞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이렇게 아우라를 이렇게 정한 거는 거리두기를 하고 꼭 홍보물처럼 작업을 해오셨더라고요. 이대로 계속 가면 한 80쯤 되면 엄청난 작가가 될것 같아요. 우리가 다 모두 기대해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작업은 임형균 선생님 건데, 이분은 공학 박사예요. 그 그림은 좋아는 했지만 그려보지는 않았었대요. 근데 작년 12월부터서 인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고 집에서 연습을 하다가, 실제 모델을 보고 그림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그 작업실에 왔어요. 오시라 하기를 잘했다고 제가 느낀 게, 이런 그림을 보면 정말 재밌게 그렸어요.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, 이건 집에 가서 이렇게 정밀한 걸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그린 그림이래요. 근데 이 그림을 가져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. 이 머리칼이나 눈썹이나 이게 사실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. 근데 이분은 모델한테 받았던 느낌을 작품으로 표현하신 분이에요. 이분도 앞으로 하면 어떻게 발전할까 굉장히 궁금해요.